제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 녀석 때문에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녀석이 성적표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 성적표를 보니까 수학 등수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나름 한 대학의 교수인데 그것도 이공계 전공을 했는데 예, 아들 수학 성적이 이 모양이라니 마음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컴퓨터 게임이라며 저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 그 녀석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사진 속 주인공이 제 아들인데요. 예, 이 녀석이 전국 고교생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학 성적은 바닥인 애가 그 복잡한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상까지 받다니. 이런 게 바로 반전 드라마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꼴찌라고 하면 낙오자 취급을 받죠. 그리고 마치 인생에서 성공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 수학 문제는 풀지 못했지만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답을 찾았듯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정답 바깥에도 길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아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유엔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진로나 인생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58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무기로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용감한 선택을 한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오늘 이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 이 강연의 주인공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 씨. 오늘 종이비행기 잘 접고 조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려줄 거예요. 손바닥으로도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네, 그는 학생들 앞에서 진지하게 각종 종이비행기 기술을 선보인다. 어려서부터 종이 비행기에 빠져 살았던 맞아요, 정욱 씨.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됐나요? 자 그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V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려 한다. 내가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놨어요. 보여요? 네 오늘 이렇게 종이 비행 국가대표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아이들이 무엇보다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지금껏 종이 비행기에 대해 공부한 자료들이 가득하다. 여기 있는 게 전부 제가 연구하는 종이들이에요. 종이 샘플들이 있고요. 종이 비행기를 잘 날리기 위해서는 종이의 무게와 재질까지 구분해야 한다. 종이 이렇게 만져보면요. 한 0.5g 단위로 구분이 돼요. 요거 딱 만지면 요건 4g, 요건 한 4.5g 요렇게 구분이 대충 되고요. 그 매번 종이를 매일 거의 매일 같이 만지다 보니까 하루의 습도 변화를 종이를 만지면 알아요.
그가 보물처럼 아끼는 종이 비행기 보관함. 종이 비행기는 습도를 좀 낮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습제가 들어있고요. 저는 이제 종이 비행기 접을 때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재기 때문에 이런 자하고 각도기가 항상 필요해요.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리고 싶다는 꿈 하나를 향해 각종 과학 지식을 홀로 공부했다. 지난 15년간 접은 비행기만 2만 개 이상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한 하루에 4-5시간 하면 집에 한 11시쯤 넘어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도서관을 갔어요, 원래.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장학금을 안 받으면은 학교를 못 다니니까. 15년 전에 공중파에서 기네스북 특집 방송에서 봤던 아저씨를 15년 만에 실제로 만나게 된 거죠. 세계 신기록을 세운 종이 비행기 선수를 보며 꿈을 키워온 이정욱 씨. 마침내 그는 2015년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그리고 80여 개국의 종이 비행기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정욱 씨는 이 대회에서 화려한 기술을 뽐내며 세계 선수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어이, 밥은? 세계대회 출전 후 새로운 도전을 했다. 먹었어? 둘 다 동료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이색 스포츠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이다. 그거랑 끼우고. 종이 비행기가 하나의 놀이가 아닌 이색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지자체와 함께 행사를 준비 중이다. 사실 저희가 한 달에 행사를 한 3건 정도만 가도 웬만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 월급이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그래 니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밥 먹고 살 만큼의 월급을 벌 수 있으면 그게 좋아하는 거 해봐라. 자신이 좋아하는 종이 비행기로 한 회사의 대표가 된 이정욱 씨. 주변의 시선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의 집념이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꼭 밥 먹고 살아야지라고 버텼고 그 좋아하는 거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래오래 버티고 15년 이상을 버텨서 이제서야 저에게 기회가 온 거죠. 어떠신가요? 예, 종이 비행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그에게는 자신을 끌어주는 선배도 없었고 부모님의 든든한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종이 비행기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정욱 씨는 종이 비행기에 미쳐 사는 자신을 종이 비행기 덕후라고 표현했습니다. 덕후, 무슨 뜻인가 싶으시죠? 덕후는 일본의 오타쿠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오타쿠를 오타쿠, 오타쿠 한국식으로 발음하면서 오덕후가 되고 이걸 더 줄여서 덕후가 탄생된 것이죠. 일본의 오타쿠란 사람들과의 교류는 뒤로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게임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한 사람들을 두고 덕후라고 부르는데요. 핑크 덕후, 치킨 덕후, 게임 덕후, 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명견말리 덕후시겠죠? 이제 덕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말이죠. 덕후의 원적격인 일본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타쿠가 탄생한 나라 일본을 찾았습니다. 도쿄 거리에서는 코스프레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만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을 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거리에 나온 일본의 오타쿠들. 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진기의 교진의 대전의 리바이. 그래, 보컬로이드. 러브라이브. 혹시 옷 같은 거를 이걸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인터넷과 리메이크. 리메이크.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오타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녀가 오타쿠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들에게 물어봤다. 최근 일본은 오타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다. 자신의 취향이 분명하고 한 가지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생긴 것이다. 일본의 오타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도쿄에 위치한 한 피규어 제작 업체를 찾아가 봤다. 전 세계 피규어 오타쿠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굿스마일 컴퍼니. 한 해 매출액은 약 2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수익의 약 40%는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다. 애니메이션であったりとか 만화가 일본에서 발표されると 同時にね海外でもスムーズに見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が 2010年 過ぎぐらいから、その頃から海外で僕たちのフィギュアが急にまたね売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ここ 2、3年 はすごく海外が活発に海外でのビジネスが活発になっています。 오타쿠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같은 콘텐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2019년 1,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타쿠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자신을 철도 오타쿠라고 밝힌 다키히로 씨. 그는 시간이 날 때면 이곳을 찾는다. 片側 1車線しかないんですけど 1시간에 20何本か 走るというすごいところで 2、3分に 1本 走るはず. 처음에는 막연히 기차를 좋아했지만 기차를 보면 볼수록 복잡한 운행 시스템이 궁금해졌다고 한다. 시간을 測ってみ 시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일본 전역의 기차 노선도와 운행 시간표를 분석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기차만 봐도 머릿속에 입력된 시간표가 떠오를 정도다. 이런 관심은 지하철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로 이어졌다. 게임에 접속하면 실제 지하철 운행 방식과 똑같이 운전할 수 있다. 그는 2년 반 만에 게임 개발에 성공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0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30년 이상 기차 오타쿠로 살아온 다카히로 씨. 현재 그에게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해서 5년간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작품이 ちょっと変わってまして、鉄道会社の方から一作品目二作品見て、自分たちの鉄道会社で出してくれと言われて。 한때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하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타쿠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자기 취향이 분명하고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덕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덕후들 사이에서 쓰이는 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 아는 사람들 많네요.
일코란 일반인 코스프레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덕후가 아닌 일반인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덕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덕후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수들과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지금도 좀 싸하네요. 우리는 왜 이렇게 덕후로 살아가기가 힘든 걸까요? 이 자리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미래참여단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땡땡 덕후다. 대한민국에서 덕후로 산다는 건 땡땡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채워주세요. 어떤 분야의 덕후들이 숨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현주 아나운서 혹시 뭐라고 쓰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TV 덕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거는 뭐 만화서부터 뉴스까지 진짜 빠짐없이 항상 봤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TV 덕후였던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수님 다른 답변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미래참여단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 이거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아이돌 덕후들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뽑아봤습니다. 방탄소년단 덕후다? 잠자기 전에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트위터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하루에 빼놓지 않고 한 번씩은 꼭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제가 막 그 뭐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아 너가 어린애냐 왜 그런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약간 이해를 못 해주실 때가 있어가지고요. 아이돌 댄스 덕후라고 적어놨는데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에 가면은 그 영화 팜플렛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왜 하냐 그거에서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도 모르게 하거든요. 부모님을 알았는데 그걸 이제 다 이제 없애버려져가지고 중1인데 저는 이제 빵 만들고 빵 먹고 그런 걸 좋아해서 주변에서 너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네가 하고 싶은 거면 다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근데 사회에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딸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빵을 좋아하면 빵과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요. 공부라는 게 빵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나중에 거기 화학이라든지 저도 음식 관련된 과학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스테이크를 어떤 식으로 구웠을 때 제대로 구워지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 공부하는 거랑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말고 기록을 하세요. 저는 보다가 미니어처 덕후라는 분이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미니어처를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점점 더 많이 파게 됐어요. 저는 그냥 미니어처를 좋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뭐 덕후라고 해서 되게 특이해 막 신기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특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네. 그 종이 비행기 덕후 이정욱 대표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전 종이 비행기 날리려고 유치역과 한국역과 공부해요 이러면 다들 웃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도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예요? 뭐 네.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는 좀 약간 조롱하거나 비웃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세요.
여기 오늘 지금 소개 못 드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덕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덕후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덕후가 되고 도전하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 갇힌 청년들에게 이제 그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저는 다시 일본을 찾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타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할로윈을 맞아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다. 일본 청년들의 오타쿠 문화를 지지하기 위해 도쿄 도지사도 독특한 분장으로 등장했다. 도쿄 올림픽 2020년 대회, こういったサブカルを含めて 일본의 문화, その発信の源としていきたい. 지난 8월 일본은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서 아주 특색 있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아베 정부는 오타쿠 문화를 통해 일본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이른바 쿨 재팬 전략을 추진 중이다. 쿨 재팬という考え方があって、で国がやはりこれを後押しして、やっぱりアニメや漫画や 일본과 해외에 発信できて、それがかなりなんですかね、こう産業的に有利であれば、それを積極的に国が後押しをして外国に打ってでよというふ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それはかなり大きい効果がやっぱりあったと思います。 일본의 쿨 재팬 전략에 많은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된 도쿄 오타쿠 모드. 일본 오타쿠 문화를 대표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인터넷에 올려 세계에 알리고 있다. 도쿄 오타쿠 모드는 설립 5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오타쿠가 되는 것을 독려하고 자부심을 갖게 한 데 있다. 2012년에 아메리카에 와를 이때 인베스터를 募って 200만의 팬 커뮤니티가 있는데, 인베스트먼트를 받고 법인화한 게 스타트였고, 지금은 1,900만의 팬이 세계에 있습니다. 회사는 전 세계 약 2천만 명의 회원들에게 발빠르게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오타쿠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 도쿄 오타쿠 모드도 있고, 스낵을 届けていますね. 이런 ぬいぐるみですとか フィギュアは もう全 세계에 でして 今は 130カ국 이상의 국과 지역에 発送しています. 지난 2003년 조성된 쿨 재팬 펀드.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약 6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오타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패션, 음식 등의 해외 시장 규모가 약 9천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했다. 일본의 것도 좋아하는 것들은 오타쿠의 문화입니다. 오타쿠 그것과 오타쿠 문화, 그것을 상품화한 상품. 그것은 게임 소프트가 되든 아니면 코스프레가 되는 것도 있고 만화도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타쿠적인 요소로 태어나는 문화, 그리고 상품, 그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하나의 柱입니다. 한때는 쓸모없는 취미 활동이나 한다고 여겨졌던 오타쿠들이 이제는 일본의 개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덕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못지않은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집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끝없는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대학에 오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 봉사활동, 인턴 경력 쌓기, 자격증 준비,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아야 하죠. 이렇게 스펙을 쌓는데 청년 1인당 평균 4,200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펙을 쌓고 나면 보장된 미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중 91.2%가 불필요한 스펙 때문에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스펙 때문에 탈락한다니. 청년들은 이러려고 스펙을 쌓았나 자괴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덕후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최근 청년들의 도전 열기가 뜨거운 중국으로 가봤습니다. 중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으로 손꼽히는 베이징의 칭화대. 수많은 창업가를 배출한 이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대학원생 양원 씨도 학교의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중국이 배출한 스타 창업가들은 청년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总理最近提出了大龙创业万中创新这个口号之后，国家在鼓励大学生创业方面投入了很多资源，只要你有一些这个好的想法、好的创意，啊，你就可以把这个创意描述出来，去申请一个初步的一个基金，啊，不多，但是足够让你可以去用这笔钱去做一个初步的尝试。 양원 씨가 창업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회사.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1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양원 씨와 함께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은 모두 컴퓨터 덕후들이다. 이들은 돈이 목표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창업을 선택했다. 他们认为他们自己的能力很强。为什么去选择做网络安全啊？因为网络安全它其实并不是一个很大的市场啊，在中国啊，一年网络安全的市值可能差不多是200亿人民币。 相当于在中秋节卖月饼的总量，但是呢，因为这是我们自己的兴趣啊，所以我们选择了这个方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과감히 몸을 던지는 중국의 청년들. 이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과 응원의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만 몰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청년들은 일, 학업, 창업 중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한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청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금융서비스 회사. 창업 5년 만에 직원은 1,000명으로 늘었다.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에 불과하다. 肯定是太多了，对吧？他们已经接触这个外面的世界，因为有了移动互联网，他们的信息可以说是跟全球同步的，对吧？他们跟他的朋友去交流，他们获取这个知识的这个渠道和能力啊，都好很多了。同学们好，오늘은 직원들이 모여 특별한 방식으로 회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大家好，我们是 Morning Girls。 Morning Girls here.
사장과 직원이 함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다. 회사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청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所以在这里我觉得可能实现自己的价值。找到自己的兴趣所在。那我们现在的中国的这个整个大的潮流啊，包括家里父母啊，包括周围的朋友，都是越来越鼓励去做自己喜欢的事情，而不是去寻求稳定的。所以说在心态方面上，我会得到一个更好的鼓励，去做我自己选择我自己想要做的事。 지난해 칭화대와 베이징대 두 대학교 졸업생 중 약 2,500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17%나 증가한 건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약 7조 2천억 원의 창업 투자 기금을 조성해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중국의 창업 열풍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 열풍 뒤에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회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과 한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제, 사회, 정치, 개인의 삶,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기대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약 80%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37%만이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어쩌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꿈도 희망도 가지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답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덕후들의 혁신성입니다. 그리고 IT 기술에 힘입어서 덕후들의 혁신성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IT 기술을 이용해서 실물로 쉽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3D 프린터로 세상에 하나뿐인 피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생겼죠? 네. 예전에는 피규어 덕후라고 하면 피규어를 모으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규어를 직접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기까지 합니다. 또 과거에는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3D 프린터를 구매해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덕후는 소통하지 않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 월드 메이커 페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지난 10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신기한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는 메이커 페어. 전 세계 메이커 페어 중 규모가 가장 큰 이번 행사에는 세계 유명 기업들도 참여했다. 기술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1년간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900개 이상의 부스가 열렸으며 관람객은 9만 명을 육박했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기술과 만나면서 매년 참신한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I love classic video games and you know I wanted to make a main cabinet for my home and I figured I would build it out of Lego. I made it with a Lego printer. 올해는 특히 3D 프린트, 증강 현실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I think it grows every year. They start to develop a business out of, you know, they have a product and people want it and they figure out how to sell it. 지난 2006년 2만 2천 명에 불과했던 메이크업 페어 참가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10년 새 5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4년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메이크업 페어가 열렸다. 그동안 창업의 선두 주자였던 미국은 개개인의 창의적인 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Today's DIY is tomorrow's made in America. Your projects are examples of a revolution that's taking place in American manufacturing. A revolution that can help us create new jobs and industries for decades to come.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인 이 행사에 한국 팀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음악 덕후 두 명으로 구성된 동틀 무력 팀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악기를 만들었다. 피아노와 기타를 결합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두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접목시켰다. 예, 이건 암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악기고요. 예,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이른바 수제 악기입니다. 그 기타처럼 화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타 같이 이렇게 비브라토를 줄 수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좋아하는 것에 몰두한 시간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그 무엇인가에 빠져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고 그 시간이 20년, 30년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거는 되게 큰 자산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리 덕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메이크업 페어에 참가한 한국의 동틀무력 팀원들은 한 명은 대기업에서, 또 한 명은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좋아했던 그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세상 어디에도 없던 악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악기의 성능을 더 향상시켜서 판매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메이크업 페어에는 덕후들의 발칙한 상상력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메이크업 페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가보츠란 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세 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이들은 로봇 덕후들입니다. Welcome to Megabot World Headquarters. 이들은 로봇이 나오는 만화책, 비디오 게임, 영화를 다 섭렵하더니 급기야 로봇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로봇 강국 일본에게 대결을 신청한 건데요. 일본 로봇 회사 스이도바시 중공은 이들의 도전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적 태권브이와 마징가 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철이 덜 든 어른들의 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의 대결에 엄청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두 로봇 업체의 대전 비용으로 무려
약 28억 원이 모인 건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세계는 이런 덕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주목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 투자 형태로 떠오른 것이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자신의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를 한다. 누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3년 약 7조 원 규모였던 크라우드 펀딩은 단 2년 만에 약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든든하게 지원받는 것.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주제로 원하는 만큼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정답 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덕후들이 모인다는 모두의 연구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정시윤입니다. 네, 김승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일 연구원으로 일단 시청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모두의 연구소를 체험해 보기로 했다. 현재 17개의 연구팀에서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드론과 딥러닝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모두의 연구소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덕후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덕후분들이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닌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연구원들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재생. 음악을 재생합니다. 뉴스 보여줘. 실시간 뉴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좋아하는 열정만 있다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희는 이제 일단 직장인이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하나도 몰랐는데 네. 여기 와가지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학습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용할 때 거울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냥 얼굴 볼 수 있고 연구원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이곳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회사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두 시간 반씩 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네. 와서 새로 저희 업무랑 별개인 저희가 관심 있을 때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재밌잖아 저거는. 그래서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네. 그냥 좀 알찬 느낌이 좀 네. 많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벌,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든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삑삑 소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 힘들게 연구하고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있다. 모두의 연구소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러네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돈은 뭘로 버십니까? 랑 두 번째가 학위를 주나요? 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학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이 중요한 거지 학사는 뭐 너무 많고 박사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학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학위가 필요 없어지는 차라리 어떤 한 분야를 깊게 판 그런 덕후
덕후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년들 스스로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가 정한 정답만을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할 겁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죠.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화이트 컬러 직종 중 80%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두려운 미래에서 살아남는 법은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덕후라는 이들 이름의 전문가가 돼서 혁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기승전닭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젊은 시절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은퇴 후에는 치킨집 사장님이 되는 현실이 담긴 신조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어도 그게 밥 먹여주냐? 라는 말 한마디에 청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이제껏 우리는 청년들에게 정답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명문대, 대기업, 높은 연봉. 하지만 이런 답들이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1,000명의 청년들이 있다면 1,000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해보는 것. 다시 말해 덕후가 되는 것입니다. 덕후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 덕후들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